불교가 절대 세속적 윤리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교정을 하고 이 원시불교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우리가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우리가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죠. 한국에 유명한 노래인데 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그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양주동 선생이 작사를 하시고 이응열 선생이 작곡을 하신 이 노래. 이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불교 경전에서 한 구절도 빠짐이 없이 양주동 박사가 전부 이 가사로 쓴 겁니다. 이 경전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은 처음에 안안하고 부처님하고 어디를 가요. 가다가 가는데 뼈가 마른 뼈가 뒹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거기 가다가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신다고. 그 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안안이 있다가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하고 그런데 어떻게 썩은 그 마른 뼈다귀에 그 길거리에 놔둔 거는 마른 뼈다귀에 그렇게 그 절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기나긴 그 억겁년의 윤회 속에 저 뼈다귀가 나의 부모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필시 나의 그 어머니의 뼈일 것이다. 안안이 있다가 그것이 살이 붙어 있고 사람처럼 돼 있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겠지만 그 뼈대기를 보고 그게 엄마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그 뼈대기를 한번 잘라봐라. 잘라보면은 그게 남자는 평소에 아주 그 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뼈가 하얗고 아주 고급스럽다는 얘기지. 하얗고 무겁다는 거야. 뼈가 무거운데 이 여자의 뼈는 하도 고생을 하고 애를 그냥 낳느라고 고생하고 이래가지고 애를 낳을 때 피를 서말 서대로 흘리고 애를 키우느라고 젖을 빨면서 혈류를 갖다가 여덟 섬 너마를 뽑았으니 그 여자의 뼈는 색깔이 꺼멓고 가볍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안이 있다가 그 어머님의 뼈도 그 여인의 뼈는 그렇게 남자의 뼈보다 가볍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갑자기 맺으면서 그러면 어머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니까는 부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전을 보면은 그런데 그래서 10달 되면 애가 나오는데 효순한 놈들은 손을 끌어모아 합장을 하고 살구만이 빠져나오지만 효성스럽게 이 불효한 놈들은 불효한 놈들은 엄마 포태를 찢어놓고 손으로는 엄마 심간을 잡아당겨서 잡아당기면 발로는 엄마 엉덩이를 차고 그러면서 1천 개의 칼로 엄마의 배를 휘젓는 듯, 만 개의 송곳으로 가슴을 쑤시는 것 같은 고통을 어머니한테 주기며 나오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얼마나 그 애를 낳을 적에 정말, 만 개의 송곳이 가슴을 쑤시는 것 같다. 이런 표현. 1천 개의 칼이 그냥 배를 휘젓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우리 부모의 은혜는 한량이 없을 때그 부모의, 어머님의 은혜를 내가 얘기하노라 하면서 시로를 퍼요. 여기에 10개의 개송이 나옵니다. 10개의 개송이 나오거든요. 이 10개의 개송에 대해서 담원김홍도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10개의 개송 중에 이제 첫째 개송이 뭐냐면 그 회탐수호운이라고 그랬거든요. 회탐수호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배워서 10달 동안 그 애를 기르는 은혜. 그렇잖아요. 애를 보호하고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산수공원이라 그 애를 낳을 적에는 고통스럽게 고통을 사면서도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은혜. 그 다음에 셋째가 생자망원이라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모든 근심을 잊고 그 자식을 기르는 데만 전념하는 그런 생자망우운이다. 그 다음에 연고토가문이라 그러면서 자신은 쓴 것은 다 생기고 단 것은 뱉어서 자식을 내기는 그러한 은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회건취습은입니다. 여기 회건취습은이거든요. 취습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회건 취습은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습인데 에? 이것이 우리 구격돼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구격으로 진자리 마른데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어린애가 저 오줌 싸면은 그거를 마른 기저귀로 가려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여기 뭐라 그러냐 모 자신 구습하고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는 항상 젖은 자리에 누우면서도 자식만은 항상 돌려가면서 마른 자리에 누이시는 은혜라는 얘기요. 아시겠어요? 예. 그것도 모르셨지, 어떡하냐? 예. 그 다음에, 그, 양유충기가라고 두 젖으로 어린애 그, 갈증을, 배고픈 건과 갈증을 다 충족시켜 주시고, 나수 엄풍 아니라 그 소매로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시는 은혜 이러면서 쭉 아주 그 개송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이 개송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각도 이렇게 10줄인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양주동 선생의 가사가 한 줄도 거기서 안 나온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 이 10개에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세탁 부정은 하고 예를 들면 유포 양육은이다 젖 먹여서 기르신 은혜 세탁 부정은이다 더러운 것을 씻어서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신 은혜 그 다음에 원행 억령은이라 먼 길 떠나 자식이 먼 길 떠나면 항상 염려하시는 은혜 그 다음에 위조 악업은이라 자식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악업도 마다하시는 은혜 그 다음에 구경 연민은이라 죽을 때까지 항상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은혜 하면서 모년 100세 상후 80화 어머니가 100세가 되었더라 할지라도 자식의 80세의 자식을 항상 걱정하고 하면서 욕지 은혜 다니라 명진 씨 불리오 이와 같이 크신 사랑 어느 때나 끊이실까 목숨이 다하시면 그때나 쉬게 될까 하는 그 아주 아름다운 개송이 나갑니다. 이 개송을 양주동 선생이 가사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여자도 그저 시집 가기 전에는 효순하다가 이게 시집을 가고 나면은 부모가 조금만 뭐라고 아쉬운 소리라도 부모한테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남편은 그냥 타성인 남편한테는 그냥 남편이 때리고 막 구박을 해도 달게 받으면서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지금 하면서 성이 다른 남편족 식구들하고 한 식구처럼 뭐 이렇게 아름답게 지내다가 친정은 멀리하고 이러면서 부모님께 점점 멀리하게 되면은 그 어머님의 그 딸을 생각하는 심정이라고 하는 건 그 창자가 끓는 듯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도 끝까지 그 딸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이 그게 이것은 말이죠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부모 은중경의 사상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재미난 게 중국에도 효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경이라는 게 있는데 효경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중국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언 중심이냐면은 아버지 중심이거든. 아버지에 대한 효가 중심이에요. 기본 그 효 개념의 암암리 동양사회에서. 근데 이 부모 나는 경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엄마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지만 기본이 엄마로 돼 있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아주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효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뭐냐면은 처음에 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서 효지시야하고 그 다음에 입신행도 양명호 후세 이현 부모 효지종이야 그런데 그
이쪽 효경에서 말하는 건 주로 그 입신. 자기의 몸을 세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세를 해가지고 이현 부모라 부모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효의 종이다 그랬거든. 효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불교에 말하는 이 부모은 난중경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러한 그 자기 입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부모님의 특히 어머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어요.